안녕하십니까. 아산 힐스테이트 블랑루치의 모델하우스에 근무하고 있는 최용철 팀장입니다. 저희 아파트 같은 경우는 대지 면적이 15,000평에 지금 현재 1동서부터 2동, 3동, 4동, 5동, 6동, 7동, 8동, 9동 S자 형태로 구성된 지금 현재 힐스테이트 아파트입니다. 삼성 디스플레이 시티하고는 직주 근접 아파트로서 3.3km, 7분 거리밖에 소요가 안 됩니다. 지금 가장 인기 있는 탕정의 GL 프루지오 같은 경우는 4.5km에 10분 거리가 나오는데요. 그거보다도 가깝습니다. 그리고 전세대 남향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아파트 동강 거리가 건폐율 16%이기 때문에 동강 거리가 70m를 유지합니다. 보통 아파트 동강 거리 30m 정도 하면 거의 2배 이상 수준으로 조망권이 전부 다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힐스테이트만의 조경과 그리고 커뮤니티 시설을 자랑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거를 추천해 드리는 이유는요. 지금 84 A타입, B타입은 판상형 구조고요. 84 C타입은 타워형 구조. 109의 41평형은 5배의 판상형 구조입니다. 이 힐스테이트를 선택하시는 배경이 힐스테이트 1차 네오르체가 올해 8월 달에 입주 예정인데요. 분양가 대비 거의 5천만 원 프리미엄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다 저희 2차 블랑루체까지 더하면 힐스테이트 특화단지가 형성이 됩니다. 그러면 가격은 더 올라갈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직주근접 아파트고요. 그리고 올해 4월에 이재용 회장님과 윤석열 대통령님이 삼성 디스플레이 시대에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이재용 회장님이 4조 1천억 26년도까지 투자하기로 서명을 하셨고 이번에 아산시가 디스플레이 특허단지로 선정이 돼가지고 5만 명의 고용 창출과 40조 원의 투자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힐스테이트를 선택하신 이유가 첫 번째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인건비하고 지금 자재비가 40%가 인상이 된 바람에 지금 분양가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허가 착공을 건설회사가 지연을 시키고 있습니다. 인허가 하고 착공을 해도 남지가 않으니까 그것 때문에 나중에 2, 3년 뒤에는 공급 부족으로 해서 아파트 가격이 상승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두 번째 이유고요. 세 번째 이유는 지금 현재 저희 아파트 같은 경우는 분양권 전매 제한이 없습니다. 계약금 10%만 내시면 바로 전매가 가능한데요.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같은 경우는 6개월, 1년, 2년 전매하기 제한이 있기 때문에 못하는데요. 저희는 분양권 전매가 계약금 10%만 내시면 분양권 전매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인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GL 프로지오하고 가격 차이가 탕정 GL 프로지오 같은 경우는 지금 7억 7천에 형성돼 있고요. 저희 거 같은 경우는 지금 분양가가 34평 3억 9천서부터 4억 3천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10층에서 29층까지 분양가가 갔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빨리 결정하셔가지고 1차 계약금 1천만 원으로 좋은 호수 가져가시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다음은 입지를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입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도로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위치가 이 빨간 거 보이시죠? 여기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모종 2지구입니다. 그리고 아산 모종 1지구에는 아까 힐스테이트 네오르체가 지금 25년 8월 달에 입주고요. 그래서 힐스테이트 브랜드 타운이 형성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보시면 신리초등학교가 바로 끼고 있어가지고요. 초품아 아파트고요. 그리고 여기 온양원천역, 이제 풍기역은 25년 예정이고요. 배방역, 그리고 탕정역, 천안 아산역으로 이어지는 동선인데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이 아산IC입니다. 지금 현재 아산IC 쪽으로 지금 이쪽까지는 개통이 됐고요. 올해 말 정도면 이게 개통이 됩니다. 그래서 천안 고속도로로 연결됩니다. 경부고속도로 연결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당진 천안 고속도로 예정이거든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게 여기서 직주근접 아파트입니다. 여기 힐스테이트 모종 블랑루체하고 아산 디스플레이 시티 2 여기 이제 4조 1천억 투자 2만 6천 명 신규 고용 예정. 이게 가장 가깝습니다. 3.3km 지금 현재 7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지금 탕정의 대장 아파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GL 프루지오
지금 현재 GL 프로지오가 지금 가격이 매매가가 7억 정도 하는데요. 저희는 분양가 자체가 3억 9천에서 84 타입이 4억 3천까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피가 오를 수밖에 없는 지역입니다. 이쪽은 4.5km에 10분 거리인데요. 저희는 3.3km에 7분 거리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직주근접 아파트는 최고고요. 이쪽에 또 온양천이 이제 생태공원이 조성이 되는데요. 올해 말에 이제 조성이 됩니다. 그래서 생태공원까지 같이 가실 수가 있겠고요. 국민체육센터 그리고 초중고등학교가 다 몰려 있고요. 롯데마트, 하나로마트, 시외버스터미널, 충무병원, 소방서까지 다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장 위치가 좋은 입지로서는 가장 좋은 입지로 보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은 유닛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아파트에서 가장 인기 있는 84A 타입입니다. 한번 보시죠. 이쪽이 이제 거실창이 굉장히 크시죠. 그리고 거실창이 굉장히 크고요. 그리고 반대편으로 보시면 이렇게 주방창이 굉장히 크게 나와서 맞통풍 구조입니다. 그리고 다용도실입니다. 다용도실에도 창문이 있죠. 자, 안방입니다. 그리고 안방 드레스룸하고 화장대입니다. 지금 드레스룸에도 창문이 있죠. 그리고 바로 옆에가 부부 욕실입니다. 그리고 이쪽에 이제 베란다하고요. 하양식대 피로가 이제 설치되는 공간입니다. 거실에 이제 팬트리 공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보시면 작은 방, 그리고 이쪽으로 보시면 작은 방, 그리고 공용 욕실입니다. 현관에도 이제 팬트리를 두어서 넉넉한 수납 공간을 지금 이제 그리고 신발장이 이쪽으로 또 있습니다. 84C 타입에 와 있습니다. 한번 같이 들어가 보시죠. 84C 타입은 타워형 구조입니다. 그래서 기역자로 꺾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뷰가 다릅니다. 거실하고 안방 뷰하고 작은 방 뷰가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기역자로 꺾인 주방형 구조를 가지고 있어가지고요. 동선을 최소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수납 공간도 많으시고요. 자, 다용도실입니다. 다용도실에도 창문이 있어서 통기성이 아주 좋습니다. 자, 안방에도 이렇게 안방에 오셨는데요. 베란다하고 이쪽에 이제 보시게 되면 드레스룸 하고요. 이쪽을 보시면 화장대가 있고요. 그리고 부부 욕실입니다.
그리고 거실 쪽에 이제 팬트리 공간이 이렇게 이제 수납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작은 방 한쪽에 있고요. 창문이 굉장히 크게 나왔습니다. 자, 작은 방 2가 있고요. 자, 이제 공용 욕실입니다. 자, 이제 여기 신발장하고 팬트리 공간이 현관 쪽에도 팬트리 공간을 마련해서 수납 공간을 극대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쪽 반대편은요, 신발장을 넣었습니다. 백구 타입 41평형입니다. 5베이 판상형 구조입니다. 들어가시죠. 자, 거실을 굉장히 크게 확대했죠. 작은 방 한 개를 거실하고 터서 이렇게 거실을 크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주방으로 가보시면요. 주방 창도 넉넉하게 돼 있죠. 그리고 수납 공간을 많이 극대화시켰기 때문에 가장 이정성이고요. 여기 41평형은 좀 약간 특이한 게 이쪽이 이제 현관하고 다용도실하고 지금 이제 같이 연결이 돼 있습니다. 자, 거실에 이제 팬트리 공간이 있고요. 자, 이제 안방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드레스룸하고 욕실이 있습니다. 드레스룸도 이제 통창이 있어서 창문이 있어서 통기성이 좋으시죠. 욕실입니다. 이제 베란다 쪽하고 하양식 피난구가 설치되는 공간이고요. 작은 방이 또 한 개가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도 작은 방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욕실이, 공용 욕실이 준비되어 있고요. 자, 현관 전실에도 이렇게 이제 팬트리 공간이 좀 넉넉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신발장도 넉넉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쪽도 저와 같이 아산 힐스테이트 모종 블랑루체를 보셨는데요. 어떠셨나요? 저희 아산 디스플레이 블랑루체는 탕정 디스플레이 시티와 3.3km 7분 이내의 거리에 있는 직주 근접 아파트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이 기회라는 동물은 앞은 장발이고 뒤는 대머리로 갑니다. 기회가 왔을 때 잡으셔야지 미끄러지지 않습니다. 고객님, 좋은 호수를 선택하시려면 빨리 전화 주세요. 감사합니다.